넥슨사로 대 2차 챔피언스 리그 1번부 결승전 경기 1세트 뭐 기대를 전혀 어긋나게 하지 않으면 역시 무승부입니다. 금패합니다. 네. 아, 뭐 오늘 뭐 저런 경우야 뭐 사실상 성수원 막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뭐 저는 여성 무장 안 했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 세트도 빠져없지 무승부라 그러지. 아,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기대 어긋나지 않게 아, 게이밍 전용 모니터 뱅큐 모니터 두 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세트는 서로 인사하는데 제대로 깍듯하게 했거든요. 네. 딱딱 부실 도로 네. 서로 간에 일곱 개 라운드 나눠 올렸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 포제가 이렇게 완급 조정을 4강전부터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고 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오늘도 좀 불안했던 게 시간이 부족해서 못 싸울 뻔했던 라운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퍼즐을 긴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런앤거 스타일로 뛰는 스타일만 하다가 지금 속도를 완급 조정하다 보니까 아직은 선수들이 제대로 좀 합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노이가 오늘 이기려면 퍼즐의 그런 부분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 세트 그런 공략법을 찾아왔을지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는 양 팀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데저트는 솔직히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고 저희가 로이랑 연습을 자주 하거든요. 전략 같은 것도 많이 짜놨고 근데 진짜 단 한 판, 랩 하나만 한 판 이길까 말까 그래도 변수라는 게 있고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아예 못 이겨요 데저트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직 안 나요. 이기거나 아니면 힘들게 이기거나 그럴 것 같아요. 자, 데저트 2입니다. 일단은 퍼즐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데저트 2 자체가 뭐 여기서 벌써부터 중앙 나무문에서 한 명 가동하거든요. 이야, 이거 석준호 좀 더 라이플로 잡았죠. 지금 라이플로 잡았어요. 라이플러가 안쪽 그냥 쑥 들어와서 쏘고 네. 나갔어요. 와, 너 진짜 와, 이거 대박. 이거 사실 좀 약간 운이죠, 약간. 일단은 네. 실질적으로 운이 얼마나 통하는지 아, 그럼요, 제비 뽑기를 하는 거랑 잘못 만났습니다, 네. 이때는. 아, 근데 이게 더군다나 스나이퍼가 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라운드가 바뀌면서 지금 그 석준호 선수가 잡았다. 이건 뭐 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나이퍼를 도와주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샷의 의미로 쏴준 건데 네. 지나가다가 잡힌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쾌하게 시작할 수밖에 아, 그럼요. 없죠. 아... 와, 자, 그 불쾌한 뒤에 김종길 일단은 B사이트를 자리잡고 있고 지금 초반에 나머지 3명의 A사이트 있습니다. 센터에서 잡아내고 B사이트 홀 안에 들어와서 지금 견제하는 거 좋은 판단입니다. 퍼제는요 어쨌든 B가 하나라는 얘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머리 봅니다. 아, 박수요 박수요 박수요. 김두리 김두리 들어갑니다. 자쪽 들어갔습니다. 완전 덤볐습니다. 들어간 이후에 좀 더 넓혀도 되고 아니면 홀 안을 더 넓게 먹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요 강영석이 올라오는데요. 강영석 하나 잡고 뒤쪽 강영석의 판단을 빨리 해줬네요. 강영석이, 그러니까 이거는 강영석이 잡혔어도 강영석은 정말 좋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지더라도 로이의 강영석은 아 지금 그 타이밍에 김종길 아웃 되자마자 백업으로 온 거거든요. 템포로 빨리 갔으니까 판단은 좋았어요. 강영석이. 자, 그리고 원거리에서 이원준이 이원준 선수가 뒤에서 오면서 바로 그 B사이트 자리 잡고 있는 선수 한 명 끊어줬고요. 문학준과 석준호가 여전히 빅사이트에 있습니다. 포제가 김지휘 뒤에 있습니다. 아, 김지휘 예. 뒤에 있는 남승현 한 명 더 잡았죠. 김지휘 뒤에서 옵니다. 김지휘 나왔죠. 굳이 아니 근데 지금은 김지휘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그 굳이 김재용 아 이러면 남승현 힘들죠. 예. 김지휘 또 그 와중 또 잡고 아 원더에서 문학준이 피스톨로 포제가 먼저 첫 번째 라운드에 뭐 일단 뭐 가장 이번 라운드를 이겼던 가장 큰 이유는 석준호 선수가 시작하면서 잡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5대4인 상황일 때 B사이트 동선을 선택하는 퍼제의 오더는 김지웅 선수의 오더로 굉장히 좋았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야! 또다시 석준호 센터비거든요. 센터비 들어옵니다. 자 이원준이 원돌이 있거든요. 이원준이 원돌이 있습니다. 자 미술 바라봤는데 놓쳤죠? 김종길 역에서 바로 강영석. 와 근데 김종길 선수 판단력 좋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키는 하나입니다만 센터비라는 걸 확신을 하고 B를 비워버리고 이제 나간 거거든요. 김두리 한 명 네. 뒤에 놓칩니다. 김두리가 평소 같았으면 제대로 꽂아줬을 텐데 긴장되죠 아무래도. 네. 자 두 명의 스나가나 맞죠? 그리고 김두리가 뭐 잘 쏘는 스나이퍼기도 합니다만 아 김두리가 이걸 놓치네요. 야, 김두리가 피스톨로 한 명? 네 어쨌든 잡았습니다만 네. 약간 지금 긴장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길이 남아있는데요.
그 많았던 인원들이 지금 다 끊겼습니다. 네. 근데 김종길은 사실상 최고의 판단을 한 겁니다. 지더라도 김종길. 오! 하지만 김종길이 김종길이거든요. 우리 전정재가 지금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김종길을 왜 최고의 판단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센터비라는 걸 만났죠. 아~ 김종길을 끊기나요? 자, 김종길 체력 얼마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 얼마 없죠. 둘 다 스치면 끝납니다. 스치면 끝납니다. 어쨌든 야, 둘 다 초라한데요. 굉장히 초라해도 어쨌든 바람은 훅 훅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많아요. 등지고 있죠. 어딜 보나요? 지금 아주 서로 만났죠. 성정재. 야, 아주 아쉽네요. 김종길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B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B를 비워놓고 센터를 빼앗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벗겼거든요, 나이들은. 근데 그게 지금 이길 수도 있는 그림이었는데, 야, 마지막 1대 상황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김종길 판단만큼은 높이 쳐줘야 됩니다, 지금. 자, 그 흐름 속에 전정재가 끊어주면서 두 번째 라운드 역시 퍼제가 잡아준 데 성공하면서 대저트 2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전 레이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블루가 3명의 선수가 A사이트 지역에 뭉쳐있고 블루 지역에 B사이트 지역에 2명의 선수 김종길과 이상민이 있습니다. 네, 뭐 B사이트 둘 혹은 센터 하나 B 하나 뭐 이게 거의 기본 포메이션인데 지금 초반에 어쨌든 교전이 없었기 때문에 퍼제도 그렇고 로이드 그렇고 지금 기다렸다가 일단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 가는 그런 패턴이 1세트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서로가 다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준비해온 오더를 가져가는 건 어쨌든 보통 팀마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오더라는 걸 크게 구분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합쳐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맵별로 거의 세 가지 크게요. 네. 그러니까 뭐 종류는 7개, 8개 한 됐나 하더라도 세 가지에서 파생된 오더거든요, 대부분. 거기서는 시간을 줄이느냐 늘리느냐의 판단인 건데 지금 퍼제도 그렇고 로이드 그렇고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그 가짓수보다 오더의 가짓수보다는 타이밍에 대한 의존 타이밍에 의존하는 경우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비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네 명의 선수가 여기에 집결을 하고 있고요. 세 명이 보이고요. 전정재도 이쪽으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뒤쪽에 쳐져 있고요. 비사이트 지역에 남아 있는 선수 김종길과 이상민, 강영석이 중앙문에 남아 있습니다. 아, 이상민하고 김종길이 저 양각이긴 한데 김종길이 먼저 잡혀버리게 되면 이상민 선수가 백업하기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상민이 바로 옆에 있죠. 이상민 일단 이상민 한 명 더 잡았어요. 이상민 두 명 김종길이 잡혔습니다. 충분히 한 거 이상민하고 김종 충분히 두 선수 셋 잡고 충분히 한 거 이거는. 역시 퍼제 두 명의 스나가 남아 있습니다. 로이 세 명, 강영석, 남승현, 이원준이 남아 있습니다. 강영석과 이원준이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대 3인데 강영석 전정재. 강영석은 이미 홀 안에 백업을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두리가 설치하면 하는 수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강영석 나옵니다. 자, 김두리가 보고 있습니다. 강영석, 아~ 김두리. 야, 김두리 이걸 잡네요. 위치가 지금 예측되는 위치거든요. 완전히 그쪽으로 나왔죠? 야, 이렇게 되면 퍼제가 웃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 라운드.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왼쪽 먼저 강영석. 자, 순한데요. 강영석! 강영석이 돌면 쓰러뜨면서 남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로이가 전반전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포인트를 따냅니다. 아, 아까 그 깨벽 그 쳐다보고 있었던 선수가 누구였죠? 아까 김두리였나요? 아, 완전 실수. 아, 물론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아, 문으로 나올 거란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라이플이기 때문에 강영석은. 강영석이 스나이퍼가 아니라 라이플이기 때문에 그런 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실수입니다, 이거는. 그 짧은 시간에 의견 교환하는 데 있어서 뭐 서로 약간 뭔가 나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게 약간은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나이퍼였으면 문으로 나올 확률이 없었겠죠. 네. 이번에 비싸게 다시 오죠. 자, 이원준이 한 명 잡고 회진병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상민 힘들죠, 이번 라운드. 네. 지금 왜냐면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센터비를 가는 것도 아니고 A와 B를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선수들이 건드려보고 빠지거나 여의치 않으면 뭐 뚫으면 들어가겠다는 건 약간 좀 뭐랄까 좀 흩어져 있는 오더거든요. 귀결점이 집중되지 않은 그런 오더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경기가 좀 전 라운드에 사실 어이없게 지다 보니까 오더가 안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번 라운드는 그냥 프리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번 라운드는요. 전혀 지금 통일성이 없거든요. 이번 라운드에 대한 움직임은 퍼제 말이죠. 자, 퍼제가 2대1 상황에서 한 명 또다시 이상민에 끊깁니다. 김지용 뒤에 올라가 전정재가 끊어줬고요. 하지만 여전히 인원수가 2명이 부족합니다. 퍼제. 하지만 오늘 문학준 컨디션 좋은데요. 만약에 이게 퍼제가 의도된 오더였고 작전이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작전인 거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라운드는 후리 오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결국 이번에도 비사이트 2명 전정재가 이동해서 이원준
원거리에 있는 이원준을 끌어줍니다. 어느 뭐 숫자 차이가 아직 거의 없는데요? 그리고 B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한번 살짝 놓친 전장재. 전장 놓칩니다. 아~ 전장 옆쪽에 놓은 문학진이 커버. 아 문학진 도와줬어. 서포트 서포트. 이렇게 되면 지금 블루베이스, 블루베이스에 있는 남승현 선수인가요? 아, 맞네요, 맞네요. 남승현 선수만 잡아내면, 근데 안 잡아도 되죠. 어차피 숫자 맞춰놨으니까. 지금 요 홀쪽으로 한 명이 던져주면 좋거든요. 안 돼! 이쪽이거든요. 왜 놓쳤죠? 남승현? 아, 전정재 이거는 판단미스죠. 빠졌어요. 근데 본인의 위치가 노출됐는데 이미. 김종일 넘어왔죠. 김종일 넘어왔습니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결국 문학도 아~ 남승현에 잡히면서. 완전 실수예요. 이거는 완전 잘해놓고 욕먹는 겁니다. 이거는 잘 잡아놓고 본인의 위치가 노출이 됐는데 더군다나 B사이트에 설치를 문학준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설치된 이후에 전정재는 빠져서 홀 안으로 자리를 잡던가 아니면 B사이트 안에서 자리를 잡던가 하고 문학준 선수가 됐든 전정재 선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홀 안으로 빠지는 처지는 쳐져서 빠진 다음에 양각을 봤어야죠. 이거 완전 실수예요. 제발 월샷으로 이원준 선수의 체력이 좀 깎인 채 시작합니다. 스코어는 2-2. 그 실수 속에 로이가 한 포인트를 더 쫓아왔고요. 자 이번엔 좀 천천히 갑니다. 퍼제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서 아~ 이동하기 시작한 선수들. 3라운드도 그렇고 4라운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퍼제가 이길 수도 있는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실수가 그렇죠. 그 포인트를 로이 쪽으로 넘겨주는 빌미를 네. 제공했고요. 4라운드 같은 경우는 완전 큰 실수죠. 네, 이거는 잡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혹은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에 대한 안정감을 꾀해야 되는 게 맞아요. 2-2 상황이 본인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완전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 더블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명 하지만 서로 간의 총탄을 좀 교환하고 빠집니다. 석준호 그리고 김지웅 선수 안쪽 직접 노리나요? 들어오는데 계단 아 센터인데 아 지금 센터 둘 B 둘인데 계단 입구 쪽에 석준호가 하나 시선을 끌어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단 쪽으로 해서 홀 쪽으로 백업으로 오는 그 수비수들이 있으니까 끊어주는 의미도 있고 초반에 그 강영석 선수가 계단 쪽에서 백업을 빨리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끊어주는 의미에 석준호 선수의 포지션이기도 했었고 자 남승현이 그 중앙적으로 진호는 선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전정재 강영석이 또 이번에 롱 쪽으로 백업을 갔는데 들어옵니다. 잘 잡아줬어요. 전정재 이거 잘 잡았어요. 자 이상민 뒤쪽 돌아왔습니다. 김두리가 이원준 선수 만났을 때 자 이상민과 김종길 두 명 김두리가 홀쪽 진입하는 선수 못 막게 되면은 아 자리 좋습니다. 지금 자리 좋아요. 퍼제 지금 자리 좋습니다. 자, 이상민과 김종길이 네. 지금 옆으로 퍼져서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양쪽으로 나눠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 안으로 들어오는 이상민의 근데 김종길이 지금 베이스 쪽에서 아직 진입을 못하고 시간을 김종길 선수한테 너무 먼데요 지금. 김종길 먼저 봤는데 네. 놓칩니다. 힘들어. 힘들고 이상민 선수가 홀을 빨리 뚫어줘야 돼. 그렇죠. 둘 다 한 자, 그 문학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4초 들어와야죠. 문학준 1-1. 빠져야죠. 남은 시간 그렇죠. 12초입니다. 빠져요. 어차피 10포만 시키면 되죠. 네, 맞아요. 빠지는 판단이 맞죠. 김종길이 밖에 있다는 건 우리 팀이 아웃되면서 알았기 때문에 김종길을 무조건 해체해야 그렇죠. 되죠. 근데 홀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간 없죠. 아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퍼제 문학준 잡아줍니다. 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 이거 포지션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차피 교전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고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백업을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냐가 좋고 나쁨으로 나뉘는 건데 지금 퍼즐의 포지션은 좋았던 거예요. 자 그 포지션 속에 세 번째 포인트를 땄습니다. 3-2 전반전 상황 그리고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원준 선수가 B사이트 남은 4명의 선수가 A사이트 블루 쪽 로이 이번에도 퍼제는 또 천천히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서투2를 이제 그 중계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열려 있는 곳이고 열려 있는 그 맵이기 때문에 수비가 조금 더 뭐랄까 그 포멀한 움직임보다도 수비가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맵은. 네. 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다른 맵 폭파 미션 맵에서 다른 맵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지키는 플레이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게 맞아요. 근데 이 맵 특히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데저트2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맵이기 때문에 수비수들 블루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많이 섞어줘야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알고 들어오거든요. 공격수들이 포지션을 이 모든 맵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알고 들어오는데 맵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비가 좀 더 적극적이고 변칙적인 수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A사이트 지역에 일단 술탄 던져서 강영석 선수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A사이트 일단 3명의 선수가 이동했고요. 이번엔 A쪽입니다. B쪽이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 공격수들 수비수도 지금 A쪽에 많이 쳐져있고 자 먼저 김종길 석준호 먼저 김종길 잡았고요. 공격수들이 지금 좀 더 들어가주는 게 맞거든요. 시간상
남은 시간 37초 네. 너무 적네요. A를 시간 갈 거라면 지금 A를 갈 거라면 더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는 게 맞고 B를 갈 거면 빨리 바꿔야죠. 지금 시간상 남은 시간 30초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면 시간 간 끝난 무의식입니다. 교전하는 시간 생각해줘야 돼요. 왜냐면 4대4 상황이기 때문에 싸우는 시간을 계산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퍼즈 완전 이번 라운드를 불어 내준 거죠. 느리네요. 힘들어요. 남은 16초 내에 3명 잡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A를 갈 거라고 했으면은 아까 이미 50초 때나 1분 때 무너질 듯 타이밍에서 교정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A 사이트를 계속 가고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지금은. 아 그러면 경기가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아까 1세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제가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미스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지가 잘못하면 그냥 퇴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시간 늦으면 그냥 안 됩니다. 그 타임대가 있습니다. 싸우는 시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들어가주는 타이밍에 들어가주게 되고 내 타이밍이 아니어도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옵니다. 빨리 들어옵니다. 이거 김두리와 김지우. 아, 지금 좋아요. 자, 풀뱅 좀 멀어놔요. 남승현 네. 선수 있는 지역인데요. A 양동인데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남승현 선수 그렇죠. 같이죠. A 사이트 들어갈 때는 롱과 계단에 같이 들어가는데 타이밍만 딱 맞으면 수비수들의 숫자가 많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이상민 굉장히 빠르다. 이상민. 자, 빠르게 들어온 선수 아니면 뒤쪽 김지우를 놓쳤고요. 남은 시간 32초. 이원준만 남은 상황에서 이번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아 놓쳤죠. 힘들어요. 두 명 내려왔습니다. 어려울 때 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김지웅에 잡히면서 이번에는 좀 속도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퍼제가 전반전 4대3 마무리. 아 일단 스코어는 앞섰습니다만 조금은 네네. 아쉬운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트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1세트 때도 성공을 했던 퍼제가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라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이거는 조금 미심쩍다. 이거는 완성도가 떨어지나 했던 라운드들이 있어요. 분명히죠 퍼제가. 근데 지금 2세트 때도 즉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겼지만 점수는 괜찮아요. 이거는 뭐 서로 괜찮습니다. 밸런스가 반반 정도니까. 근데 지금 퍼제가 2대2 상황에서의 큰 실수 그 다음에 지금 여섯 번째 라운드에서의 시간 관리를 못해서 A사이트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그냥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실수예요 이거는 두 번이나. 자 그래도 일단 스코어는 앞서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후반전에서 그런 실수를 덮고 확실한 스코어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로이의 레드입니다. 자 전반전 상황에서는 퍼제가 이 중앙 나무문에서 좀 재미를 좀 봤었거든요. 네 뭐 사실 이번 시즌 들어왔을 때 대회룰로 네 추천 무기를 전부 다 활용한 자 김들이 어디죠? 여기서 달려오고 들어오는데 A롱! A롱에서 김들이가 끌어내면 그럼 계단 쪽을 막아내거나 아니면 그 뒤로 빠져주든가 수비수들이요. 그러니까 퍼즈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아 지금 어디 보죠? 뒤쪽에서 김두리의 백업! 아 김두리가 롱에 있다. 원거리 있었어요. 김지웅이 저기를 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김두리가 아까 A로 있으니까요. 도어 쪽에 있었거든요. 야 이번에는 퍼제. 아 이번 라운드는 김두리가 만드는 라운드예요. 네. 지금 화면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김두리 선수가 A로 도어 쪽을 마크하고 한 명 잡아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계단 쪽을 보고 있는 사이에 김두리 선수가 롱을 비우고 계단 쪽에 백업을 와준 거였거든요. 안 그랬으면 무너질 수 있었어요. 네. 김두리 선수가 이번 라운드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성부에서 재미를 봤었던 그 장면인데 자, 부스팅 위쪽 올라갑니다. 기다리는 선수 없습니다. 왼쪽에 약간의 그 틈을 봤습니다만 아이디 외에는 보이는 게 없죠. 그럼 포기합니다. 로이. 자, 그리고 이제 갈라져서 바깥쪽 나오는데요. 중앙 나무문 쪽으로 지나갑니다. 이상민. 김두리 선수가 혼자서 롱 쪽 언덕 쪽에 지금 홀드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A 사이트를 들어오게 된다면 김두리 선수의 위치는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백업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저 위치는. 네. 김두리 선수가 혼자 버텨주던가 많이 잡아주던가. 자 강영석과 김종길 이상민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B 사이트 안쪽 들어오는데요. 스모그를 먼저 피웠고요. 속수는 문학준 더블 포지션 좋아요. 안쪽 들어갑니다. 투척무기 준비하면서 안쪽 들어갑니다. 문학준이 붙었고요. 석준호는 깨진 벽 사이. 문학준 선수가 지금 빠진 거 나쁘지 않아요. 문학준 선수 강현석 안쪽 들어옵니다. 어쩜 안쪽 들어옵니다. 강현석 강현석 잘해줬네요 저거는. 김종기 자 그러면서 완전히 비사이드 안쪽 들어오는데 성공. 스모크를 가운데 던져놓으니까 문학준 선수가 그 석준호 선수의 위치를 잘 못 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준 선수가 중간거리에 있는 선수를 쏘다 보니까 근거리로 들어왔던 강현석한테 아웃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했다기보다, 그러니까 퍼즐을 못했다기보다 로이가 잘한 거죠 사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번 라운드는. 자 여기서 머리 위 이원준 이원준 뒤쪽에서 완전 허리 찔렀죠. 자 남은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이상민이 잡아주면서 로이의 네 번째 포인트.
아 로이 이번에는 뭐 완벽했네요. 이번에 좋네요 로이. 뭐 문학순 선수하고 석준호 선수가 B사이트 안에서 둘이서 더블을 하는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둘 다 좋았어요 사실 양팀 모두. 네. 장면이 퍼제도 그래서 스모크가 날라오니까 문학순 선수가 더블을 보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양각으로 보려고 했던 거였던 거거든. 그랬던 건데. 네. 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네. 환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아 저 플레이가 워낙 또 오늘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플레이 선수들 플레이가. 근데 뭐 그런 상황들이 양팀 좀 전 같이 양팀 다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라운드 같은 경우는 양팀 모두에게 심리적 데미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자 이번에는 강영석이 오른쪽에 A사이트에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B사이트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올라옵니다. 강영석이 미끼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죠 사실은. 네. 미끼 하면은 굉장히 아주 큰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진짜 잡아먹을 듯한 네. 그 움직임을 강영석이 잘 보여주거든요. 미끼가 오히려 고기를 낚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두리! 이게 김두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강영석 이게 미끼거든요. 근데 미끼가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자 석준호가 이상민. 강영석 선수는 사실상 확인만 하고 빠지거나 아니면 블루베이스를 돌아서 오르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는데 그 강영석 선수가 미끼거나 혹은 정찰의 느낌의 그런 포지션인데 거기서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약간 땡겨지는 것도 있어요 공간이. 자 이제 네, 석준호 석준호 하지만 안 되죠. 남승현이 일단 석준호 잡았고요. 인원수는 3-3 로이의 체력이 좀 적습니다. 강영석이 문학준 하나 더 끌었고요. 2-2 상황에서 이원준 김두리와 여기서 이원준 설치가 안 되는데 굳이 김두리 선수가 들어가는 것은 혼자서 들어간 것은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죠 지금. 만났죠? 네. 자 만난 거는 여기서 이원준이 끊어주면서 네. 포인트 하나 더 올립니다. 또 다시 동점 만드네요. 김두리 선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전까지 상황에서야 뭐 서로 주고받은 거고 강현석 선수가 미끼이자 정찰병의 의미로 이제 포지션을 취했던 건데 강현석 선수가 잘한 것도 잘한 겁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김두리 선수가 사실은 전정재 선수를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두리 선수가 깨진 벽 사이로 먼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약간 오버한 거예요. 약간 오버한 거죠 많이. 자 이번에 공격이 좀 막히는데요. 술턴 한 명 끊기고 석준호가 2-3-1을 잡아주면서 공격 로이의 기세를 좀 꺾고 갑니다. 후반전 네 번째 라운드. 자 세 명이 뭉쳐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원준의 화면 뒤쪽에 김종길 있고요. 남승현 역시 뒤쪽에 좀 쳐져 있습니다. 두 명이 일단 빠져나옵니다. 김두리와 석준호가 B사이트 바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지역에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지금 뭐 그 로이 숫자가 3-5 상황이기 때문에 로이의 생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B 하나 센터 하나거나 혹은 B 둘이거나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포지션이잖아요. 네, B에서 오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6을 노린 거예요. 지금 그 로이는 숫자 차이가 나니까 B에서 백업을 오던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준호 나오는데요. 야 석준호 나왔습니다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석준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잡아내겠다는 의미의 포지션이었던 거거든요. 로이는 세 명에서 남은 어쨌든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포지션을 기다려서 숫자를 맞춰놓고 그리고 A든 B든 선택을 하겠다는 시간상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전정재가 기다리고 있는 A사이트 지역 두 명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아, 놓칩니다. 이 위치가 갇히면 아, 자, 이원준 안 끊었습니다. 되거든요. 하지만 김지웅 선수가 남승현을 끊어주면서 결국 이원준만 남았습니다. 1-3 아 이번엔 좀 어려울 듯 보이는 로이. 힘들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미 끊겼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해 들어가는 선수들이 숫자 차이가 두 명 정도 나게 되면은 아 석준호 네, 숫자를 맞추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했던 오더는 일단 할 수가 없고 숫자를 맞추고자 하는 의미의 포지션을 취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로이가 3-5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움직여주길 바라나. 야 여기서 김두리 야 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식들. 말도 안 되게 맞추네요 네. 그냥 김두리가. 이게 또 더군다나 블루 쪽 수비 쪽 그 포지션은 센터 문 앞쪽은 공간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맞추고 안에서 위를 맞춘다는 게 좀 더 어렵거든요. 다른 선수가 맞추면 그냥 우연이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두리가 맞추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더군다나 수비 지정에서 맞춘 거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 이번에도 먼저 김두리의 샷으로 인해서 퍼제가 수비 지정에서 앞서 나갑니다. 자 후반전 다섯 번째 라운드 스코어 6-5입니다 지금 A사이트 A롱 지역에 석준호 문학주 지금은 석준호 문학주 여러분들 우측쪽 가운데 보시면 석준호 문학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김두리가 좀 언덕 쪽에 있었을 때 김두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둘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둘이서 한 명만 아웃되면 원거리에 있는 전정재 선수가 도와줄 수 있는 그 각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두리 때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이번엔 스모크를 2단으로 피웠습니다. B사이트 들어가는 지역 이원준, 남승현, 김종길 3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야를 가렸는데 들어가나요? 김종길, 남승현이 나랑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뒤쪽에 대기 중인
이원준 역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비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김두리가 바깥쪽에서 합니다. 일단 말도 안 돼 또 한 명 더 끊어줬죠. 아, 김두리가 여기서 오버 플레이만 안 하면 충분히 허재가 이번 라운드 먼저 출전 김지웅 이원준을 끊습니다. 먼저 세트 포인트 없겠네요. 네. 오버만 안 하면 네. 따로따로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실수만 안 하면 개인 단독 배달 그렇죠. 그런 거만 하고 아 이러면은 네, 뭐 그렇죠. 김종길 뭐 김두리가 들어가도 되겠죠. 결국 김지웅이 잡아내면서 일곱 번째 포인트 이번에 세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네, 김두리 선수가 뭐 이번 라운드 2킬 한 건데 김준호의 아, 김두리 선수 2킬이 사실상 라운드를 거의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랬거든요. 첫 번째 세트도 이렇게 7대 5로 앞서가다가 연달아 두 개를 로이에게 내주면서 동점으로 끝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와, 근데 이상민 로이도 빗장 좋네요. 그냥 쑥 들어갔죠. 네, 이번에 가면서 지금 7점을 먼저 상대 팀에게 내주고 나서 뛰어간 거거든요. 보통 이런 오더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남시간 38초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속공을 가겠다는 오더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판단은 아니거든요. 네. 저 뒤로 돌아 나와서 일단 B사이트 대기 중인 선수들을 기다립니다. 좁히고 있는 문학준, 석준호, 전정재, 퍼제의 3명. 더군다나 이게 상금 규모로 생각하면은 이런 시원시원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왔을 때 이상민 아... 나갑니다. 힘들어요. 여기서 완전 눈 멀었죠 이상민. 그리고 김종길이 마무리 주면서 7대 6 만듭니다. 야 로이 배짱 좋네요. 이게 왜냐면 7대 5 상대 팀이 먼저 세트 포인트를 먼저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공을 하는 팀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성부 경기만 봐도 세트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속공 나오면 오더가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로이 아까 전에도 아까 1세트 5 제오 보급 할 때도 7대 5 내준 상태에서 뛰었거든요. 자 스모그 다시 한 B사이드 들어가나요? 이상민과 김종길이 있는데요. 바깥쪽에는 석준호, 문학준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수 하면 이상민이 뚫어주면 대기합니다.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까? 김종길 들어갑니다. 아, 김종길 석준호가... 이상민 들어갔는데 오! 자 석준호 갔면 자 이상민이 문학준을 쓴 상황 여기서 남승현이 뚫었습니다. 아 뚫었어요. 자 뚫어냈죠? 아무도 없는 사운드 완전 거예요. 뚫었죠 루이. 네, 수비가 두 명이서 두 명 뚫었어. 한 명 내주고 두 명 뚫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전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하고 홀 쪽으로 빠져서 넓히면 되거든요. 자 이원준이 뒤로 돌아옵니다. 전정대의 뒤를 보나요? 야 자, 이원준 잘... 완전 뒤 이원준 완전 뒤 아 근데 전정대 뒤를 봤죠? 아 근데 숫자 차이 아직 숫자 차이 설치 못했어요. 자 기다립니다. 로이 3대2로 숫자 상황 앞서가는데요. 설치 못했어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로이는 어쨌든 더 지금 현재는 우선 유리한 상황이에요. 스루탄! 아! 전정재! 야 전정재가 이게 터지네요. 자 기다립니다. 전정재가 버팁니다. 전정재! 전정재! 자 이러면 대박!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강영석 한 명! 아 강영석은 최선의 판단이에요 지금. 1대1입니다. 네, 1대2가 됐기 때문에 한쪽을 뚫어야 되는 1대 다인 상황일 때는 무조건 한쪽을 뚫어야 되는 건데 지금 뚫어내야 옆을 봅니다. 자, 제가 얼마 없죠? 동점은 끝나나요? 김지욱 빠져야죠. 오른쪽으로 빠져야죠. 오른쪽으로 빠져야죠. 오른쪽 먼저 여기서 강영석이 잡으면서 다시 한번 동점. 아 강영석 판단이 아 진짜 강영석 판단이 그 전에 뭐 전정재 선수의 샷 뭐 다 너무 좋았어요. 퍼즈 너무 좋았는데 강영석의 판단 1대2 상황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은 평지였으면 평지고 양쪽 사이드에서 몰고 오는 상황이었으면 뚫어내는 그림이 맞는데 그것을 약간 응용해서 B사이드 안에 내가 강영석이 있고 B밖에 두 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한 명을 빨리 걷어내서 1대 상황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위험 분화를 안고 잘라내고 1대1 만든 거거든요. 강영석의 머리 진짜 잘 거야 이거는. 그 기가 막힌 판단력 덕분에 또다시 1세트와 동일한 양상 7대5 두 개의 스코어 뒤진 상황 세트 포인트 먼저 내주고 두 개를 쫓아가면서 또다시 7대1 동점. 오늘 뭐 맘 먹었네요 오늘 결승 경기. 아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이거는 강영석의 그림 진짜 제대로 만들었고 물론 그 전에 전정재 선수의 플레이도 너무 좋았습니다만 전정재 선수의 좋았던 플레이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세트 역시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게 되면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이어지는 프로방스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세 번째면 프로방스에서는
저희가 이번 대회 때 프로방송에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강전 때 SJ랑 한번 해봐가지고 감을 찾았거든요. 프로방송 전략 제가 보여드릴 것 좀 많아가지고 아마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다양한 전략으로 상대팀을 힘들어요. 일반적인 맵의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프로방스. 아, 뭐 결승전 다음 경기 뭐 아무리 강조한 뭐 하겠습니까. 결승전 다음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네. 계속 지켜서 또 이렇게 환호를 보내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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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통에서 이동하는 선수들 김두리 조력했던 우나죠. 퍼져 뒤로 올립니다. 아, 저 들어오는데 그대로. 그대로 쓸어버립니다. 그대로 쓸어버립니다. 김재웅, 김재웅. 먼저 퍼제. 아 좋네요. 근데 김두리 선수가 일단 처음에 잡았던 킬이야 사실상 이제 초반 움직임상에서의 이제 초반 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킬이고 두 번째 킬이 일단 너무 좋았던 게 처음에 1킬을 하고 센터 쪽 빨리 들어오니까 한 45도 정도 각도를 잡아서 움직임을 B샷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각도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두리 선수가 되게 그 스나이퍼 수비를 할 때 스나이퍼가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모든 맵의 첫 번째 라운드는 퍼제가 다 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세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역시 퍼제가 먼저 1라운드를 잡고 갑니다. 아, 뒷심은 로이가 더 좋은 네. 그러니까 세트 포인트를 이건 좀 아쉬운데요. 시작은 퍼제 네. 로이 잘 알아도 좀 과메겨야 되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름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자 일단 이상민과 한영석 선수들이 천천히 이동하는데 자 김두리가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과감하게 노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보면 근데 어차피 이제 전체를 생각하면 이제 이 정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팀들은 오드를 할 때 한영석이 들어옵니다. 한 라운드만 생각하고 오드를 하는 게 아니라 오 이상민 뒷골목을 뚫으려고 했을 때 문학준이 잡혔고 문학준 백업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됐고 이거 됐고 센터가 메인이거든요. 어차피 센터가 이거 뚫리면 힘들어요. 이거 뚫려 퍼즈가 이번 라운드 힘듭니다. 김종길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B에 있던 수비수들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베이스로 돌아오더만 중점적으로 취했던 A쇼스로 오드가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이미 뺏겼기 때문에 지금 센터를 뚫리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도 한쪽에 그 계속해서 브링을 가는 경우가 없네요. 아 근데 오늘 경기 뭐 잘합니다 지금 둘 다. 아 이번에 김두리 원거리에서 이원조 잡고 갑니다. 자 여기서 이상민이 중심서쪽 움직임을 갔는데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집결했고 위쪽에 남승현이 빠져있습니다. 세 명이 중앙 나무문에서 버팁니다. 들어갈 듯 보이는데 아직까지 팀 선수 움직임들은 안 보이고요. 김두리가 들어있다. 김두리 전정자 하나 바로 보시고요. 아 센터에서 갇혔어요 지금. 네.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금 B숏을 먹긴 했습니다만 자 들어갑니다. 아 김중 잡아줬어요. 남승현이 B를 들어오면서 잡아준 거거든요. 하지만 문학준이 수류탄으로 바로 김종길 끊어줬고요. 자 여기서 남승현 들어올 때 자 일단은 이 지역으로 집결했거든요. B사이트 지역으로 B숏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번째가 한 명 정도는 있어줘야 시선을 끌어주고 혹은 발목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남승현이 쓰나 한 명 잡았고 두 명 잡았을 때 1대 2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치 알죠? 위치 알죠? 자 이래서 한 명 정도라도 B숏을 들어가줘야 된다 말씀을 이래서 드린 거거든요. 한 네 명이 아무리 숫자가 두 배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네 명이 B로 그냥 들어갔으면은 숏에 있는 선수들이 집중을 로우로 하다 보면 나오는 공간이 넓다 퍼져 있다 보니까 나는 좁은 공간을 보잖아요. 강영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가 두 명 세 명이 다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를 뺏기더라도 한 명 내주더라도 한 선수 정도는 숏으로 가야 된다 말씀 드린 거예요. 이번엔 이상민 선수가 김비리 선수를 수류탄으로 갚아줬고요. 두 번째 라운드에 복수를 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저는 선수 이동하나요? 압박가는데요 들어옵니다. 먼저 이제 들어왔을 때 빼가지고 석수로 두 명 김종길이 얻어옵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안 하는 상황이었으면 모를까 지금 진입해 왔다는 걸 알았다면 뭐 모르고 들어간 거면은 뭐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즉 그 순간에서 내 화면으로 봤을 때 상대 선수 로이가 들어와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원래는 압박을 하러 들어가려고 했던 생각이었어도 접었어야 되는 판단이 맞거든요 지금은. 자 안쪽 들어왔습니다만 전정대 갇혔죠. 위치 맞습니다만 피솔 한 명 1대 2를 만들어줬습니다. 남은 시간 26초 남승현과 김종길은 B사이트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정재 놓칩니다. 남승현 위치 파악. 남승현이 됐든 주성욱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남승현 다시 나와주지 않으면 예, 나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가죠. 예, 설치가 됐는데 굳이 나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거 예, 계속 양만 올리는 거예요 지금 남승현. 남승현 7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기세를 한번 올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김종길에게 끊기면서 다시 한번 동점 만듭니다. 전반전 현재 2대2 동점. 전반전 다섯 번째 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잘하면은 3세트도 비겨서 연장 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오늘 그림이 자, 충분히 그런 기세를 네. 올리는 로이어 퍼제고요. 보통 이제 결승전 무대에서 이제 마지막 세트 정도 오게 되면 선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약간 뭐 생각을 하고 플레이한다기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1세트, 2세트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3세트째 보면은 선수들이 이제 거의 관성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 몸에 체화되어 있는 플레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하면 오늘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들어가나요? 강영석이 살짝 들어오기 전에 옆쪽으로 빠졌고 이번에 B사이트 지역으로 선수들이 이동합니다. 남승현은 혼자 빠져있고요. 김종길의 모습 자 위쪽을 봅니다. 중앙 통로 바라보고 있는 강영석 김두리의 아이디가 멀찌감치 보입니다. 기본 포지션이죠 지금 둘 다 양팀 모두 문학준하고 석준호가 지금 A로 오른쪽 골목 역시 김두리 김두리 나와서 강영석을 잡아주고 갑니다. 야 이러면 센터 못 들어가죠. 센터 들어갈 수가 없네 이번엔. 하지만 남승현도 역시 문학준을 끌어줍니다. 김두리하고 김종이 아~ 김종길 오른쪽 바로 김종길 김종길 두 명 아 이거는 김종길이 너무 잘 쐈는데요. 결승전 무대에서 김종길 라이플러의 움직임들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부각됩니다. 아 들어왔어 다시 한번 김종길 자, 이제 네 명 남았죠. 김종길이 만드네요 이번 라운드는. 네. 자, 김두리가 사실 남았습니다. 김두리가 A숏에서 아, 센터 쪽에서 잡고 A숏으로 빠지면서 그런데 그저 그 이후에 남승현 선수가 숫자를 맞춰준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김두리 선수가 센터에서 끊어내고 빠지는 그림일 때 센터를 만약에 아, 못 들어가 저라면 들어가지 말라는 오더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가서 잡아낸 거거든요 김종길이. 네. 결국 이원준 선수 지금 세 번째 세트 들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올리면서 세 번째 포인트를 로이에게 선사했습니다. 3대2 그 상황에서의 판단은 아 중계를 하는 저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더했으면 아 빠져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김종길은 어쨌든 본인이 들어가서 둘 잡고 AP숏 가서 또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길을 네. 만든 거죠 이번 라운드는. 자 김종길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다섯 번째 라운드는 로이가 더 냈습니다. 3대2 상황에서 전반전 여섯 번째 라운드 아 쉽게 못 들어가요. 1억 원의 주인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쉽게 못 들어갑니다. 서로 너무 잘하는 팀들은 이제 경기를 막상 붙이면 쉽게 못 들어갑니다. 사실 너무 잘 아니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 선수를 노릴 듯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1분 32초.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라운드, 아, 네 번째 라운드였나요? 그러니까 블루가 전진을 했을 때, A쪽을 전진을 했을 때 그때 좀 코덱에 당했기 때문에 석준호도 그렇고 문학준도 그렇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림상 보면 계속 그 포지션만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 포지션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돼. 네. 석준호하고 문학준이 계속 방으로 진입을 실패를 한번 하고 나니까 코덱에 당하고 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홀드만 해서 결국 버리는 포지션 된 건데 자 들어온다. 전동대 전략 끊겼어. 들어오다가 피해가 너무 큰데요. 빅사이트 진입은 했습니다. 진입했습니다. 전동 세 명째. 아 김지웅이 네 명째를 잡아내면서 남승현만을 남겨둡니다. 아 이거 돌아가면서 지금 이번 라운드의 주인공을 가리는 것 같은 이번 라운드 전정제가 또 해주는 자 결국 남승현만 남았습니다. 남승현 야~ 결국 이번에는 전정제가 네 명을 잡아주면서 네. 3대3 동점 만듭니다. 전반전 마지막 일곱 번째 라운드 프로방스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감안하면 지금 양팀 모두가 주고받는 이 상황이 지금 맞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밸런스대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양팀 모두가 사실 실수해서 지금 라운드 이번에 남승현 저 남승현이 한 명 끊고 이번 전정제가 야 전정대 터지네요. 아까 데저트2에서 실수가 좀 나왔어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 좋아요 지금 계속 좋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 모두 전반전 상황은 4대3으로 다 퍼세가 앞선 채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석준호!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얻어내고 있죠 퍼세? 일단 뭐 3대4로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4대3이 당연히 좋으니까요. 근데 지금 퍼세가 지금 어쨌든 초반 기세라든가
그 초반에 어쨌든 그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일단 먼저 선취 득점을 취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그 뒷심이 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또 그걸 퍼즐을 나무라는 건 노이의 배짱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김종길. 지금까지 활약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김종길인데 결국 전정재의 기세감치 못했습니다. 남승현 1대 3 상황을 맞이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숫자가 일적으로 빠지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지금 남아있는 남승현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석준호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좁은 골목으로 이동합니다. A사이트로 가는 길목 나왔는데요. 위치 봤습니다. 남승현 한번 놓쳤고요. 슈타가 남았습니다. 문학준의 수류탄이 더 빠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반전 4대3 3개의 세트 연달아서 퍼제가 전반전을 계속해서 4대3으로 앞선 채 끌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면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문학준 선수의 백업은 왔다라고 하니까 폭을 던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마지막 세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퍼제가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일단 퍼제가 그런 것은 일단 결승전 무대가 두 번째 경험이니까 아, 그렇죠. 로이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로이가 그냥 굉장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팀에게 세트 포인트를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내주 상태에서 속공 오더가 나온다는 게 대박인 거고 또 프로방스에서는 아까 세 번째 라운드였나요? 아, 네 번째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 센터에서 김두리한테 끊겼는데 그 상황에서 센터로 들어가는 오더를 또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야 로이가 이게 정말 배짱이 좋다. 1등 상금이 1억인데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1억짜리 그런 배짱을 보여주면서 천만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진영 바꿔서 만나보시죠. 자, 이제 가려질 수 있을까요? 퍼세이의 레드인데요.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동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양 팀의 약속이라는 듯이 더군다나 돌아가면서 이번엔 이원준입니다. 못 들어갈 것 같으면은 빠지죠. 다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빠지는 게 맞습니다. 문학순만 남겨놓고 다 빠졌고요. 이게 보통 5대5로 뭐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제일 일선에 있는 선수가 앞에 상황을 확인을 했을 때 수비수의 위치가 내가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협소한 공간을 들어갈 때는 수비수들은 협소한 공간을 바라봐보니까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지만 공격수들은 나와서 사방을 넓 펼쳐진 공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불리한데 수비수가 아예 대놓고 보고 있다는데 초반 한 명 잡혔다 그럼 들어가지 않는 바닥이 맞는 거예요. 자, 이만 석춘호가 수류탄으로 강영석을 끊어주면서 인원수를 마셔줍니다. 퍼제가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는 역시 1세트와 2세트는 다 따냈었습니다. 시작은 항상 좋은 퍼제인데요. 자, 로이의 뒷심을 막지 못한 채 1세트와 2세트를 동점으로 만들어줬던 퍼제. 세 번째 세트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 한 명씩을 주고받고 갑니다. 석진호. 전정재는 B에 놓고 가거든요. 이거 전정재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A를 들어가는 병력은 세 명인데 만납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아, 시간이 55초인데 안 쫓아가나요? 자, 시간이 지금 아니, 많이 부족한데 50초. 알죠. 왜냐면 애초 B사이트에 있는 선수가 폭을 던져주게 되면 백업 폭을 던져주게 되면 단체로 몰살 당할까 봐 안 들어간 건데 그래도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상황이 맞는 게 시간이 50초였잖아요. 50초. 아, 전정재가 오는 동안 시간을 많이 썼죠. 남은 시간 36초입니다. 이제 두 경기가 보완하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될 템이 돼요. 시간도 아까는 들어가는 판단이 맞는 거니까 이게 2분 때였다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2분 때 1분 30초 때만 빠지게 맞습니다만 지금 아까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4초 들어옵니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는데요. 구전 상황 한 명 날립니다. 아, 김재웅 시간 19초. 18초입니다. 자, 김종기 안 들어가면 그만이거든요. 설치 아직 설때 못 갔어요. 못 갔네. 그런데 야유 남은 시간. 아, 근데 거기서 갈 필요가 없죠. 기다려야죠. 로이는 로이가 좀 성급한 감이 있어. 네. 로이가 빠졌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그렇죠. 없는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퍼제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물론 아까 상황에서 퍼제가 빠진 것에 대한 움직임은 A사이트에 있는 선수가 백업에 폭을 던져줄까 봐 빠진 게 맞습니다. 근데 시간상 이원준 아, 샷 좋네요. 시간상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까는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그림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요. 그리고 연달아 지금 3개의 세트가 5대3입니다 똑같이 됐고요. 전정재 이원준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노이가 쫓아가는 그림이었거든요. 아, 김지웅이 들어가면 지금 A쇼시든 B쇼시든 아 여기서 강영석 네. 김지웅 선수가 지금 김지웅 선수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숫자도 숫자지만 지금 여기서 수비수가 나와주면 정말 고마운 건데 A쇼시든 B쇼시든 아 문학준 전정재 위폭으로 숫자를 맞췄어요. 손 안 대고 커플
나왔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사실 여기서 로이아쇼차 하면서 5대4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차 두 개를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는 버전입니다. 야 이게 더군다나 초반폭이 아니라 교전을 하다가 나온 폭이기 때문에 이거 운도 상당히 많이 따라준 거거든요. 나왔어 전정재. 여기서 추가 퍼즐 쪽으로 기울이는 샷인데요 전정재. 기가 막힙니다. 이거 흔들릴 수 있어요. 로이 1세트 2세트 세트포인트 내주고 나서도 배짱이는 플레이 배짱이는 오도 너무 좋았습니다만 요거 흔들릴 수 있어요. 수류탄 아 비사이트 지역으로 던졌습니다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들어옵니다. 빛을 봤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남시간은 완전히 비사이트 쪽으로 빠졌고 전정자 문학순이 추격합니다. 비사이트 쪽 안쪽 들어옵니다. 남승현 기다리는데요. 일자 라인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뭐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퍼즈가 전정재가 중통에 버티고 문학준은 A사이트 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아, A사이트로 이동하죠. 남은 시간 28초 A쇼스로 해서 A로 빠지네요. 남승현 추격합니다. 남승현 추격합니다. 문학준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뒤를 잡게 되면 뒤를... 놓쳤나요? 여기서 전정재가 잡아주면서 처음으로 6대3으로 앞서갑니다. 아 이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4대2였고 숫자가 4대2인 상황에서 2대2로 맞춰지는 그림이 위폭으로 지금 맞춰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힘이 쪽 빠지는 건데 아! 또다시 김두리가 더 힘 빠지게 만들어주는데 무릎 풀 꺾어버리는데 야 이거 말리겠는데요. 이거 완전 말립니다. 지금 로이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봤는데 완전 말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 라운드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 아, 두 번째 라운드 그 하나 때문에 날릴 수 있는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어서 김두리가 조금 더 그 힘을 가중시키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로이의 수비력, 기세가 좀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여전히 다섯 명의 선수 퍼제. 천천히 홀드하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석준호. 당연히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당연히. 또다시 김두리가! 아, 김두리가 이번에 원샷으로! 원더 일단 남승현을 끌어줬고요. 아, 저 다시 김두리 기울겠는데요. 이번 라운드까지 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근데 어차피 월샷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폭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샷이라는 게 감이고 그걸 딱 보고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혹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오지마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월샷이라는 게 네. 또 마찬가지고. 근데 좀 그거에 아 김두리가 세게를 맞는데요. 그런 오지마라고 얘기하는 그 샷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아 김두리 사케 하나고자 올킬하는가요? 달려가죠 김두리. 자, 다 빠졌습니다. 김두리가 잡게 해줘야죠.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김두리에게 선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포장 잘해서 남은 선수는 지금 강세에게 리본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학준이 끌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포인트. 더 이상의 경기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라운드가 끝난 듯 보입니다. 매치 포인트를 따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전 두 번째 라운드가 좀 컸어요, 지금. 큰데다가 지금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네 번째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라운드에 김두리 선수의 4투 1, 뭐 거의 쐐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그림은 제가 들어옵니다. 김종규리가 한번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자, 1억 원의 상금 한 발짝 남았습니다. 퍼제 이 트로피의 주인이 되기까지 한 발짝 남았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자, 기다립니다. 수비는 수비니까 기다리는 거고 자, 공격은 오늘 시종일관 1세트 때부터 퍼제로 지난 시즌을 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난 시즌 VOD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퍼제는 시종일관 정말 뛰는 선수들이에요. 육상 선수였죠. 네, 정말 속공으로만 플레이를 했던 그런 팀이었고 뭐 워낙 샷 자체도 좋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먹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시즌에 와서는 스타일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게 보셨다시피 시간 관리가 좀 안 되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바꾼 거예요. 지금 퍼제는 기다리는 플레이라는 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자, 바뀐 스타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발작인데요. 김재용이 사운드를 내면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김두리 오늘 활약 좋은 김두리가 지금 B사이트 지역 김종길 버티고 있는 지역에서 교전을 펼치고요. 더군다나 김두리 선수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만 원짜리 머리를 피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네, 네. 헤어스타일 저걸 스트릿 매직 스트레이트란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 꼬임이 풀리지 않습니다. 네. 면목동 모 미용실에서 네, 만 원을 주고 꽤 협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상금 1억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 라운드 이기면 1억이니까 그럼 비싼 파마 가능합니다. 그렇죠. 강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호수 나옵니다. 이호수 나옵니다. 이호수 나왔는데요. 석준호가 들어갑니다. 석준호 들어갔을 때 남
남승현이 수류탄을 석준화 김지훈을 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남승현이 전장대를 제압하면서 로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이가 뭐 1, 2세트 때도 뭐 DC 안 하는 뭐 사실 증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러니까 퍼제도 이제 오늘 경기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길 뭐 7분 응선 정도 넘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숫자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때는 때로는 허세를 부리는 속공도 나오는 게 좋아요. 본인 원래의 플레이 그런 것들이 왜냐면 지금 로이는 굉장히 움츠러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은 ESU나 유로가 그런 완급 조정은 정말 잘하거든요. 자, 빨리 들어갔습니다. 김두리가 이번에는 네이키드로 들어갔습니다. 석진호 뒤쪽 끌어갔고 두 번째! 그렇죠. 이렇게 된다나요? 실패하더라도 이런 게 나와요. 점수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게 허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공이 A사이트 쪽 안쪽으로 완전 들어왔죠. 자 그럼 C4 설치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C4가 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브라우스는 1억 원이 둔화까지 왔습니다. 야 지금 이상민과 이원준은 5천만 원인데요. 자 여기 팀들이 이상민 승가로 이겁니다. 경기 끝납니다. 넥센서가 되기 전 챔피언스 리그 최후의 우승자 결정됐습니다. 버스 최강원입니다. 아 일단 오늘 경기 뭐 사실 1세트 2세트 때 양팀 모두의 실수도 있었고 뭐 아무래도 역시나 허재는 한 번의 결승전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뭐 ESU 서드 어택의 상징에 뭐 할 수 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ESU나 유로 이런 팀들 같이 뭐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긴장돼서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딛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후반전 3세트 후반전 두 번째 라운드에 보여줬던 그 플레이 하나 때문에 말린 거예요. 사실은 4대2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힘을 당한 노이가 흔들린 거죠. 자, 두 번의 좌절은 없었고 두 번의 이민이 없었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과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달라진 모습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상대편을 잠식해 왔고 끝내 와서 트로피의 주인이 되는 그 감격까지 만끽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뭐 로이가 뭐 지긴 않습니다만 로이의 일단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그 오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신선한 충격 그러니까 좋은 충격이죠. 그러니까 야 이런 오더가 나올 수도 있구나. 굉장히 좋은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로이 팀에게도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승전 무대에서 최고의 겁니다. 승자와 다름없는 2위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이 경기를 위한 이야기였나요? 아 그렇죠. 네. 지금 1세트 2세트 사실상 무승부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세트 포인트를 먼저 내준 상황에서 로이가 쫓아간 그림이었고 내용 자체가 기다렸다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가서 잡은 그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더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졌지만 로이는 오늘 굉장히 잘한 팀이에요. 좋은 팀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 결승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의 그 위협을 저희가 시상하는 그런 시상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축하 공연의 무대와 더불어 오늘 경기를 펼친 선수들의 시상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